네, 반갑습니다. 1월 23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 강연이 있습니다.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동부증권 본사 여의도 5번 출구 나오시면 되고, 개별주 장세입니다. 뭐 오늘 장에서도 순환매가 상당히 돌면서 뭐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락폭도 제한적이었는데, 여기 A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군들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테마주 말고 메가 트렌드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섹터군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까지 오셔가지고 보시고 하시고요. 네이버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해주십시오. 이게 300명이 돼야 되는데, 네이버는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3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만 되면 계속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한데, 안 되면 업로드를 2월 달부터 못 한대요. 여기에 네이버 창에서 이성률 빨간 주식을 치시면 곧장 뜹니다. 이걸 이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13명인데, 여기 구독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영상. 영상은 유튜브로 보셔도 되는데, 구독하기만 300명은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소폭 상승했고, 니케이가 소폭 하락했고, 환율이 1128원 38전을 가리켰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방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중국 증시도 그렇고, 니케이는 오히려 좀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거든요. 물론 오늘 코스피가 반등은 좀 나왔지만, 뭐랄까 이제 상승 자체가 이제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주식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지겨울 때가 이런 횡보성 장세가 연출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하락장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를 해버려요. 팔고 그냥 시장을 떠나버려요. 이탈한단 말이에요. 뭐 복잡한 거 싫어하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상승할 때는 또 오늘 한탕 뭐 한번 해먹고 뭐또 이렇게 소비 얘기하는 걸로 심하게 해버리죠.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힘든 게 이제 껄쩍지근하게 이제 안 움직이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할때 팔려니 아깝고, 그걸 안 팔려니 좀 찝찝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출될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박스권 상단 2130, 214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갇혀져 있는 자리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앞에 있던 매물이 있기 때문에 돌파 못했고, 또다시 돌파 못했고, 올리고는 있지만 시가가 낮았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폭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 올라갈 것이냐, 글쎄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지금은. 차라리 여기에서 좀더 하락폭이 좀더 깊어져야지만, 오히려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하락폭 자체 너무 완만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홀릴 수 있는, 그러니까 타격을 받지 않고 지금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변동폭을 지수가 좀더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하락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시면, 고가 권역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지금. 여전히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빠지는 형국인데, 사실 우리가 이 바이오를 지금은 빼놓고 이 코스닥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어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 부분 빠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 힘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이런 바이오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은 2월 중순이 지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는 해야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라는 뭐랄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엔터주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군들이 왜못 가느냐, 결국엔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자체가 기관이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서 추가적인 베팅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2월 달이 지나고 나면 결산 실적을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훨씬 더 알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바이오주들 빠지는 이유, 그리고 엔터주들 빠지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자, 그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자체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 놓였는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짐 로저스 관련해서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짐 로저스는 이제 미국의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가 트렌드를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37살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37살 이후로는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투자자로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사람 자체가 요번에 오늘 KBS ETV, 거기에 출연합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이제, 뭐랄까요, 증권사 찌라시가 이제 돌면서, 오늘 아난티라는 종목군이 올라왔고, 아난티 사외이사죠. 그리고 오늘 자원개발주라든지 광물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이짐 로저스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자원개발이나 광물에 대해서 계속적인 언급을 해오거든요.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아난티가 오늘도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외이사가 선임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더 크게 지금 오르면서 급등 양상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잣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난티가 올라간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력 매집 단가를 우리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매집을 이루어졌던 자리를 한번 찾아본 다음에 한 8,000원, 8,000원에서 한 9,000원, 9,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한번 거래량을 따져서 한번 같이 보면, 밑에 매집을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 받아서 올렸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그럼 한 9,000원 정도? 한요 정도? 9,300원, 9,000, 요 정도 될것 같은데, 9,000원, 9,3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배 정도를 곱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그냥 9,300원 치면 곱하기 1점 곱하기 2 그냥 TP 가격 18,600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18,600원을 표시를 해놓고 또 18,600원. 그럼 이 18,600원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돌파를 해서 18,600원대를 자, 지지를 받고 넘어갔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18,600원 맞았다는 얘기고요. 18,600원 또두 배를 합니다. 37,000원, 36,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자, 제가 볼 때는 여기 오늘 31,000원, 그 다음에 36,000원 정도. 지금 36,000원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목표가를 한 35,000원, 조금 보수적으로 35,000원 때부터는 조금 매도를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목표가를 한 35,000, 36,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얘네들 세력의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전거리를 통해 돌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36,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오늘 또 포스코 엠텍이 같이 많이 올랐거든요. 포스코 엠텍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과열 양상이 뛰면서 이제 뭐 이게 30분 호가로 진행이 됐거든요. 앞에서. 자, 여기 호가로 진행이 요 며칠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9,000원대까지 쉬어가다가 지금 다시 오늘 뽑아냈는데, 요거는 12,000원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 12,000원 정도까지 가면 일단 한번 쉬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요 12,000원대를 보셔야 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매집 자체가 한 6,100원, 6,200원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 되면 한번 쉬어갈 수 있다. 포스코 엠텍이 물론 실적도 좋고 포스코 계열사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그리고 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 따른 북한의 자원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기대감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차익을 꼭 실현하자. 그래서 그 가격대는 한 12,000원 정도 그 자리를 조금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요 앞에서 보면, 그리고 요 12,000원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런 매물 자체가 지금 악성 매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요런 것들을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걸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큐브 엔터나 요런 종목들도 앞서서 제가 요거는 장중에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요 자리 자체
그러니까 한 4,600, 4,700원짜리, 그래서 조금 낮게, 높게 보면 한 4,700원대. 요 자리는 못 들을 것이다. 한 번만에. 오늘 맞고 빠졌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포스코햄프가 한 12,000원, 그 아난티나 35,000원, 36,000원 정도 그 자리를 목표가로 한번 보면서 보유자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경협주들이 순환매가 지금 좀 돌고 있어요. 경협주 안에서도 지금 자원개발주들이 오늘 움직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 비료 관련주 움직이고 면역 관련주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틀 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제 개성공단 관련주 또 움직였죠. 근데 오늘 개성공단 관련 또 쉬어가는 상황이에요. 그건 뭐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단발적인 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장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뭐 종목을 잘 맞춰가지고 몇 번의 상승을 우리가 같이 먹었던 거지. 시장 보세요. 시장은 지금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을 보기에는 우리가 상승폭이 너무 약해. 그렇다고 해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상승폭도 약하고, 지금은 뭐랄까요? 순환매 안에서 그냥 이제 단발적인, 제한적인 상승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뭐 조금을 더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빠져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팔려고 하다 보면 좀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차라리 하락장이면 어느 한 곳에 이제 수급이 쏠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장일 때 수주차가 급등을 했듯이. 근데 또 상승장이면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지금 산발적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관은 적극적인 매수를 항상 동참을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끄는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안 해요.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을 줄이고 나면 그걸 기관들이 받아가지고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에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왔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투신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죠. 얘네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하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한 연기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에 대한 규모가 클수록 우리가 호가를 먹으면서 매수를 하기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 주가라는 것은 위에 거를 먹어줘야지만 올라갑니다. 밑에 거를 아무리 사더라도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우리가 유통 물량을 많이 잡아놔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조금의 돈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구찌가 크고 영입도 구찌가 크다 보니까 쉽게 장이 안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투신이나 보험이나 조금 적극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애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고, 얘그 금융투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것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단발적인 상승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상승이 하는 날이 며칠 됩니까? 항상 급등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자, 그리고 이제 수소차도 순환매 종목으로 봐야 될 때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 수소차 관련 종목군들도 보면, 앞에 봉들에게 갇혀져 있는 자리가 연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면, 성창 오토텍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앞에 자리를 뚫지 못하고 이런 과정. 그렇다고 시세가 죽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쵸? 뭐, 그러면 상하프론테크. 뭐 이런 것들도 갇혀져 있는, 이 앞에 양봉에 대해서 갇혀져 있는 형상이고, 뭐 한온 시스템 이런 것들도 올라는 가는데 뭐 결국에는 옆으로 횡보성 자리죠. 이런 건데요. 오늘 대신에 이제 유로스 이런 거는 조금 양상이 조금 달라져, 좀더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이것도 똑같이 이런 닫혀져 있는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자리가 연출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수소차 관련주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조금 돌고 종목별로 대응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대신에 수소차가 시세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시세가 넘어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을 돌려봤지만
뭐 유니크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돌파가 이루어진 종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다 지금 갇혀져 있는 자리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쌍봉 형태를 많이 띌수 있는 거지, 이걸 넘어서는 것은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고가라는 것은 돈을 그만큼 더욱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EM코리아를 매집은 지금 보면 4,000원대에서 3,000원, 4,200원 이때 매집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산다면, 이때는 두 주를 살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주밖에 못 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 입장에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꽃장 뚫고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신규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것은 뚫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2차 전지주들이 반등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어때요? 2차 전지. 자, 삼성 SDI 반등 좀 나타났고요. 우리산업 반등 조금 올라왔고요. PNT 반등 조금 올라왔고, 포스코 캠텍 반등 조금 붙었고, 그리고 뭐 여기 안 나와있지만 이제 에코프로 뭐 반등이 조금 붙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반등 나오는 업체들이 보면 에코프로도 얼마 이때 지금 하루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잠정 실적 전년 대비해서 493% 증가했다. 매출액이 117% 증가했다. 수치로 우와, 서프라이즈죠. 하지만 이게 여기서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서 왔거든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지금의 주가 자체가 마찬가지로 신규적인 돈이 들어가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신규적인 돈을 투입을 하려고 보니까,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욱더 혁신적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 2차 전지가 지금 돌파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적 말고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실적이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은 조금씩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보면 삼성 SDI 잠깐 보시면요. 마찬가지죠.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리는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전 알고 있었지만, 2017년부터 2018년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수소차가 딱 여기에요. 시점이.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다이렉트 오르지 않아요. 오르면서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이렇게 반복되겠지. 월봉이니까 한 번만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자,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조금 잡아본다면, 결국에는 반등 포인트 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한 24만 원선 자체에서는 한번 끊어줘야 되는 자리고요. 실질적으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여기서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가격 자체가 지금은 차라리 이런 각이 서면 이렇게 반등도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지금 각 자체가 어떠냐면 그냥 늘어져 버리는 엿가락처럼 늘어져 버리는 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서 반등도 서서 이렇게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한요 정도, 한 6만 천원에 6만 원 정도까지만 반등이 좀 올라오면 조금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올랐어요. 네.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피로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관련주다. 대신 우리 산업 이런 거는 두 개에 대한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 둘다 모멘텀이 겹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볼때 신고가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실적을 꼭 챙겨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은 요거는 별표 5개 꼭 해놓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에요. 꾸준히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꼭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중국 효과가 반영됐다. 이제 2019년 코리아 세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월 19일부터 했어요. 1월 19일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2월 28일까지.
옆에 제가 1800만 명을 적어놨는데, 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외 관광객들이 올한 해, 이 1800만 명을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목표치예요. 이 중에서 중국인들이 태반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 춘절이 얘들 연휴가 엄청 깁니다.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2월 28일까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결국엔 설 소비, 우리나라도 설 소비를 하잖아요. 그설 소비에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다는데, 사실 이런 효과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라고 조금 판단하셔야 되고, 화장품주들이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타났는데, 자, 일단은 또다시 한번더 상황판을 보시면, 어때요? 오늘 뭐 토니모리는 조금 빠졌지만, 아무래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한국제조, 뭐 이런 종목군들 올랐습니다. 자,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종목군들은 어떻습니까?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OEM, ODM 관련 업체들은 쉽게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화장품주들이 저는 이런 상승 자체는, 물론 이런 코리아 셀 파스타라는 부분 자체도 작용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4분기 기저 효과거든요, 결국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더 판단한다면,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에 대한 기미를 좀더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OEM이나 ODM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브랜드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랄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자가 있고요. 화장품을 본인이 쓰는 화장품 잘 보세요. 그럼 거기에 제조 판매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사람이고요. 제조 판매업자는 판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좀더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건 제조업자예요. 어디서 제조를 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어떤 브랜드를 붙여서 파느냐는 거죠.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우리가 뭐 아이오펙 거를 쓴다. 그러면 그 아이오펙 거가 아이오펙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서 브랜드만 아이오펙 거를 붙이는 거예요. 헤라 거라 하면 헤라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설화수 마찬가지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감안한다면,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주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았던 브랜드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죠. 스킨푸드 부두나고, 뭐 AVCNC 옛날에 지하철역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엔 로드샵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기능성 화장품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싸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사 쓰던 것들이, 지금은 점점 내 피부에 좀더 좋은 거, 내가 100원, 200원 더 주더라도 내한테 좀더 도움이 되는 거, 비싼 가격 상관없어.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내 몸에 좋은 거, 이걸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브랜드에서도 좀더 고기능성, 그리고 고탄력성,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화장품 안에서도 가격적인 네임밸류가 있거나, 또는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군들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OEM이나 ODM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로드샵들에게 납품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 회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있다면 여기에서 10군데를 납품을 했어요. 그죠? 근데 점점 이 10군데 중에서 5군데가 망했어. 나머지 5군데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 또다시 뭐 자잘하게 하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면 대형사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 공급을 하는 업체는 마찬가지로 예전만큼의 물량을 지금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브랜드보다는 이런 OEM이나 ODM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화장품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화장품주들에 대한 상승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거, 여기 안 나와 있는 화장품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자체는 실적 발표를 할 때까지 좀더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실적 때까지는 화장품주들이 조금 더 하하호호 할수 있는 그런 주가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자, 내일 일정 관심주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아바텍 보겠습니다. 아바텍. 아바텍이 아바텍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아직까지 너무 약하죠. 근데 이게 이제 MLCC 관련해서 LG에 대해서 납품을 할수 있는 그럴 가능성. 제가 앞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횡보를 붙여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한두달 정도 횡보가 들어왔는데, 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뭐, 이 지루한 과정 자체에 횡보를 하면서 지루한 과정은 겪었지만, 그렇다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기업이 이제 공모 가격, 그러니까 희망 공모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그게 언제였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 그때 희망 공모가액이 5,400원에서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 앞에서 보였던 요런 자리 자체는 저는 힙소라고 보는 거죠.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 자리 자체를 지지를 받고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요런 거는 조금은, 뭐랄까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진중하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좋죠. 이런 건 비중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자, 다음적으로 이제 글로벌 택스풀인데, 뭐 화장품 어떤 거 고를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택스 리펀드가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보가 상당히 길었어요. 이런 것들 이제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또 빠져가지고 옆으로 또 횡보를 또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주, 2주 정도 지금 시간이 또 지났는데, 오늘 이제 급등 양상을 딱 보면서 급등을 했죠. 방송에서도 했었고. 이런 것들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25일날 상장이 있습니다. 25일날 무상증자에 대해서. 무상증자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밖에 한번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 내일 한번 해먹고 난 다음에 25일 이후에 또다시 주가를 한번 움직이겠죠. 그거를 감안하셔서 요 기업도 한번 매매를 한번 동참을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스 리펀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것을 이제 돌려주는 의미거든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엔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신 어깨 3이라는 거 기억도 꼭 하시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 보겠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 좀 생소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맘스 터치. 요런 게 이제 아 하시죠. 이제 맘스 터치.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붐붐방가, 붐붐탕가, 우리 그때 애들하고 한번 갔다 왔었는데 동네에 있어가지고 뭐예뭐 화덕 피자, 화덕 수제 피자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음식류 업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해마로푸드 서비스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 파파이스 아시죠? 파파이스. 파파이스에서 이제 계열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해마로푸드 서비스라는 걸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햄버거라고 하면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뭐 KFC 이런 건데, 요즘 이 맘스터치가 뭐 중고생한테 인기가 엄청 많대요. 그리고 우리 30, 40대 주부님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그래서 뭐 엄마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만든 햄버거, 뭐 그러면서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한 이제 실적적인 분위기 나타내고, 그런 인기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나왔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하방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는 항상 지지는 돼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뭐랄까요, 이 캐시카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음식물에 대해서 벌레나 이런 것만 안 논다면 자리 자체가 깨지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가격대가 제가 볼때한 2,200원? 요 정도 자리라고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계속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로 푸드 서비스 종목 한번 보시자. 요런 거는 근데 사실 요것도 좀 잡주죠. 오늘 종목군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막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를 하자니 대형주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오늘 잡주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어인데, 하나투어도 우리, 제, 사실 이제 가족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탁 6% 튀었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지 않아요, 사실. 항상 급등하기 전 타이밍을 보다 보니까 제일 지루한 게 이제 횡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횡보를. 이래 횡보를 붙여버릴 때가 제일 지루하죠. 근데 이렇게 주식을 해야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급등하는 걸 쫓아타면 여기에서 또 물려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얘네들 이제 시세가 붙었다고 봐요. 시세가 붙었고, 결국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이제 연휴, 설 연휴에 대한 얘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국자수 얘기 나옵니다. 지금 항공주들 보면 항공주들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대한항공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바닥 찍고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하나투어 같은 종목군들도 바닥을 좀 찍었다고 봐요. 앞에서 빠졌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미 선반영이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시 한번더 새로운 시발점이 될수 있다고 보고, 주가들 보더라도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돈 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정보 받아가시고 이번 주 토요일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